이 차의 문제점은 연비가 안 좋고 뭔가 땡기는 느낌에 안 나간다고 해요. 브레이크 액은 정상입니다. 앞쪽 두 군데 타이어를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은 저항 없이 잘 돌고요. 운전석은 고착되었는지 밀어도 잘 돌지 않습니다. 정비하기 좋게 틀어줄게요. 13mm로 캘리퍼 고정볼트 틀어줍니다. 아래쪽도요. 고착되어서 캘리퍼가 잘 안 빠집니다. 피스톤에 클리너 뿌려 청소해주겠습니다. 솔로 치카 치카 해주고요. 헤드 리턴 뒤로 피스톤 밀어주겠습니다. 가이드핀 빼서 청소 후 전용 그리스 보충하겠습니다. 안쪽에 세척제 뿌려 청소합니다. 가이드핀도 깨끗이 닦아줄게요. 디스크 브레이크 전용 그리스 준비하고요. 조금 찍어서 가이드핀 구멍에 넣어줍니다. 전용 고열 그리스 발라줄게요. 위쪽 가이드핀에 삽입할게요. 저렇게 계속 눌러서 에어를 빼줍니다. 곱기 잘 되죠? 아주 잘 돌아가네요.